로마서 3장 9절에서부터 2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린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오늘 19절에 보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오늘 저는 모든 인생을 하나님의 심판 아래 두신 이유가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잘 아셔야 합니다. 내가 이 땅에서 율법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것에서부터 종살이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조차도 믿음이 있다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을 때가 있어요. 스스로가 그 심판 아래 매여 있는데 매일 때 어떻게 되냐면 자유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자유를 주셨거든요. 근데 이 자유가 속죄함을 받은 데서 온 자유요. 죄에서 벗어난 자유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인다는 것은 죄에 아직도 놓여 있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라라는 겁니다. 모든 인생들을 하나님의 심판 아래 두신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행함은 다 선하신 뜻이 있다. 근데 그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 하니 오늘 말씀에 20절에 뭐라고 말해요?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는 것.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다 라는 겁니다. 율법 그러면 어떤 법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율법은 우리의 육체의 예법이에요. 율법은 이스라엘에게 물론 준 것이고 우리 이방인에게는 주지 않은 것이지만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도 의롭다함을 얻을 자가 없다는 걸 알게 된 거고 율법의 어떤 행위로도 의롭다함을 얻을 자가 없다는 걸 가르쳐준 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이 어땠어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행위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주의 도를 받아서 십자가의 복음을 받았다. 그리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늘 받으면서 나는 그 말씀을 받을 때 어떤 마음으로 받느냐. 이거를 늘 거울에 비추어서 보듯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것을 내가 지키려고 하느냐. 그래서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느냐. 아니면 이 말씀 앞에서 나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는 자인 것을 깨닫느냐.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졌을 때 그 율법을 십계명으로 대표적으로 말해서 그 십계명을 돌판에 받아서 십계명을 가진 율법을 가진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은 선민이라고 생각하고 선택된 자라고 하였지만 하나님이 선택을 하시고 율법을 주신 이유는 모든 민족을 다 구원하시는 뜻 가운데서 그들에게 그것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율법을 가진 이스라엘 그들의 율법을 받은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19절 말씀 모든 인생들을 다 심판 아래 두셨다는 거예요. 율법을 주신 것은 죄를 깨닫고 그 죄를 심판하신 하나님이 되심을 알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은 말씀을 듣고 말씀이 그렇구나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구나 끝 아니고 그 말씀이 나를 심판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경은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기록이 되었죠. 그리고 이 기록된 말씀은 전부가 다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무엇을 말하느냐?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 말합니다. 율법 아래에 왜 우리가 매여 있게 했느냐? 율법 아래 왜 놓이고 우리가 왜 죄 아래에 갇혀 있게 하고 왜 하나님의 심판 아래 다 있게끔 했느냐?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말씀 앞에 섰을 때 율법을 가졌든 율법을 갖지 않았든 말씀들이 내게 법이 되어져서 이것이 나에게 율법이 되어진 거 맞죠? 왜냐하면 율법은 육체의 예법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율법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 하나하나를 지켜야만 했어요. 반드시 지켜야만 했어요. 하지만 이것을 지키는 그들의 삶에서는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는 것을 말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가르쳐주고자 하셨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행위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믿음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그런 믿음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는 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은 법을 주신 분이시고 그 법을 주신 하나님이 선악간에 판단하시는 심판자라는 거. 그거를 알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느냐.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신으로 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우리를 심판하고 그들이 우리를 정죄하고 그들이 우리를 구원하고 할 수 있지 못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율법은 모든 인생들을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가두었다. 또는 하나님의 죄 아래 가두었다.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만이 심판주요. 하나님만이 구원주라는 거. 하나님이 정죄하면 정죄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리고자 하면 살리는 거예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정한 법대로 그 법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세요.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을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말씀하신 분이 말씀대로 행해 오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음이 뭐예요? 구약의 모든 말씀들이 메시아가 오시면 어떻게 할 거라는 걸 예언한 예언서예요. 그리고 예수님 오셔서 그 예언한 대로 그대로 이루셨어요.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뭘 가르쳐주고자 하느냐?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행하시는 하나님. 말씀은 약속이라는 거. 그리고 그 약속은 구원의 약속이기도 하지만 심판의 약속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인자의 하나님도 되시고 어미의 하나님도 되신 양면성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그 모든 일을 이루시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은 심판도 말씀하셨고 심판도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구원도 말씀하시고 구원도 이루어져요. 구원도 이루어지고 심판도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한 분이시다. 그 한 분 주 여호와라고도 하고 하나님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부를 때는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그 만물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고 여호와 그럼 그분이 단 한 분 주가 되신다. 그분은 단 한 분 우리의 구원이 되신다. 그 말을 한 것이고 그 말이 예수라는 이름으로 와서 그 예수라는 이름은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요 성령의 이름이 되어져서 삼위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인데 그 이름은 저의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구원자라는 이름으로 주신 것이 예수. 성령님의 이름도 그 예수 이름을 가지고 와서 성령님 부르지만 성령님의 이름도 예수.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아서 우리 믿는 자 심령 속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 심령 속에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 십자가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아니면 구원의 길을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증거하는 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진리 가운데로 너희를 인도한다 그런 그 진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가 영생을 얻고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진리를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생각나게 하셔서 그 길을 가게끔 하시니까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예수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인 것, 그분은 처음부터 우리에 향하신 관심은 구원이에요. 심판이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도 있고 심판하실 수도 있는 분이지만 우리를 심판하길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하려니까 뭘 깨닫게 해야 돼요? 죄를 깨닫게 해야 되는 거예요. 율법을 주신 것은 죄를 깨닫게 함이라는 걸 율법 앞에서 우리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죄를 깨닫게 해서 무서운 율법이 아니라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게 해서 내가 무엇이 죄인지를 알고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해라 하지 마라라는 계명을 주신 것은 그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건 하지 아니하고 혹시라도 하지 말라는 것을 내가 해서 죄를 정했을 때는 속건제라는 제사가 있어요. 속죄제만 있는 게 아니라 속건제가 있어요. 속건제와 속죄제의 차이는 무엇인가 하면 속죄제는 우리의 원죄를 사해주는 제사법을 말하는 것이 고 속건제는 우리의 자범죄를 회개하는 제사법이에요. 그때는 본죄는 없었어요. 죄 종류를 신약에 와서 세 종류를 나누죠. 원죄는 로마서 5장 12절 말씀처럼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죄가 내게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내게 왕노릇하는 근본 죄성을 가진 자가 되어진 이 상태, 이게 원죄인 거예요. 이 원죄는 우리가 이 땅을 끝날 때까지, 이 육신을 벗어버릴 때까지 없어지지 않아요. 다만 이 원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그 피로 덮어버리셨다는 거예요. 덮어버리셨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혼적으로 그것을 믿잖아요. 그러면 믿을 때 이 죄성을 가진 영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죄 없다 하시고 그분의 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니까 실질적으로 죄인으로 있을 때는 마귀의 영, 그 어둠의 영이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주인 행세를 해서 주가 되어져서 우리를 좌지우지하니까 율법이 육체의 예법이 되어져서 항상 그 율법을 가지고 우리를 정죄하고 참소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앞에서 여러분 정죄받고 참소받으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더러운 영이 우리 안에서 정죄하고 참소하기 때문인 거예요. 마귀가 정죄하고 참소하는 거예요. 그는 어떻게 하든지 정죄하고 참소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시켜요. 마귀라는 이름을 헬라어로 디아볼로스, 이간자, 쐐기 박는 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하는 일을 하는데 속이는 거예요. 율법 앞에서 정죄받고 참소받고 말씀 앞에 두려워하고 죄의식을 갖게끔 한다라는 거예요. 행위로서 자꾸 의로워지려고 하고 하려고 할 때 못해서 그것 때문에 죄의식을 갖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전부 다 마귀가 하는 일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원죄를 가진 우리를 그 피로 덮어버리실 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평안해야 돼요. 우리 생각과 마음 평안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는데 내 생각과 마음이 안 평안해. 그리고 내 생각과 마음이 여전히 죄를 짓고 있어요. 이럴 때 이걸 본죄라 말해요. 마음이 죄를 짓는 거, 생각이 죄를 짓는 거, 이걸 본죄라고 해요. 내 원죄가 피로 덮여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완전히 덮여져서 이 원죄가 꿈틀거리고 올라올 틈을 주지 않게 그 피로 완전히 덮여진 믿음의 사람이 안 됐기 때문에 어느 만큼은 믿는 건 믿는데 안 믿어지는 게 있어서 이것들이 생각을 지배하고 마음을 지배하면서 마음으로 죄를 짓게 한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죄를 짓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것이 행동으로 옮겨져서 행동으로 죄를 져요. 생각이 먼저 들어와요. 이러다가 죽으면 어떡하지? 이러다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그러고 나면 이 가슴에서 뭐야? 벌렁벌렁벌렁 두려움이 막 찾아오는 거예요. 생각으로 치고 들어올 때 그 생각을 내가 잡아버린 순간에 두려움의 영이 들어온 거예요. 두려움의 영이 들어오면 이 두려움의 영이 죽음은 어떡하지? 생각을 하면 사망의 영을 불러들여요. 아픔은 어떡하지? 질병의 영을 불러들여요. 그래서 육체가 고통을 겪게끔 만드는 거예요. 자범죄는 육체적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화가 나면 분을 내는 거.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 시기가 입으로 표정으로 나타나는 거. 마음으로 들어온 게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는 거죠. 이 상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온전히 내 원죄가 덮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구속함을 받았어. 그러니까 구원함을 받은 거야.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되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신 거 맞아요.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된 거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구원을 받은 내가 구원받은 믿음의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리니까, 믿음을 빼앗기니까 다시 원죄가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죄의 속성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구약에도 속죄제 제사를 드리지만 속건제 제사를 죄가 생각날 때마다 깨달아 알아질 때마다 가서 드리게끔 했어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 받았으니까 그럼 여러분 죄사함 받은 것으로서 계속해서 죄사함 받은 상태로 가면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치고 들어오는 마귀 때문에 생각으로 죄를 짓고 마음으로 죄를 짓고 이게 행동까지 죄를 짓게 되어졌을 때 죄의 의식으로 움츠러드는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구약의 속건제를 주님이 하라고 한 것처럼 죄를 깨달았을 때 회개하시는 일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회개하시면 돼요. 우리는 어차피 주님이 인생이 연약한 걸 아세요. 너무나 연약한 걸 아셔서 오늘 여기 보니까 다 죄인이라 그랬잖아요. 다 죄인인 거예요.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이 없는 자나 다 죄인이에요. 다 죄인인데 다만 율법을 가진 자는 죄를 깨달아 알 뿐인 거예요. 로마서 2장 14절을 보니까 율법을 가진 자뿐만이 아니라 율법을 갖지 않은 자들도 그들 양심이 율법이 되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가인의 범죄를 볼 때 그때는 율법이 없었더라는 거예요. 가인이 마음에 분을 품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으니 죄를 다스리라 할 때 내 마음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고 원죄인 속성을 가진 죄의 속성으로 우리는 태어났기 때문에 근본이 죄인이라 늘 모든 것에 죄의 속성을 따라서 산다는 거예요. 이게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인 거죠. 마귀가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역사를 해서 예수 믿는 사람 군대 귀신 들었다면 아주 기분 나빠하는데요. 실질적으로 따지고 들어가 보면 군대 귀신 들은 예수 믿는 데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영으로 거듭났어도 혼적인 부분에 그들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생각을 지배하고 있고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영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다 제거될 때까지는 온전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원죄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죄를 다 기억하지도 않겠다고 하셨고 도말하셨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 죄인 아니에요. 죄인이 아니면 죄인이 아니게 살아야지. 율법을 주셔서 율법 앞에서 또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 앞에서 말씀에 비추니까 뭔가 잘못한 게 있어라고 생각해도 나는 죄인이 아니어야 돼요. 왜냐하면 죄 없다 하셨기 때문에 내가 마귀에게 속았을 뿐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누구를 혼내주세요? 마귀를 혼내주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진 거지만 나는 죄 없다고 이미 하셨기 때문에 회개만 하면 그냥 죄 없는 걸로 인정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참소받아서 죄를 붙잡고 죄의식에 움츠러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낮은 자존감이 있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증세가 뭐냐 하면 골방으로 그냥 숨어 들어가 버려요. 기도하기 위해서 골방으로 들어가면 참 다행인데 두문불출 잠적을 해버리더라는 거예요. 잘못하면 위축이 되어지거든요. 하나님 앞에도 떳떳이 않아.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 앞에도 떳떳이가 않아. 그러니까 피해요. 전화도 안 받고 연락도 안 하고 피해. 내가 떳떳이가 않아 목사님한테. 목사가 여러분 정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죄로 치면 똑같은 죄인이고 은혜 받은 걸로 치면 똑같이 은혜 받은 자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율법 앞에서 모두가 다 죄인이고 율법 앞에서는 아무도 의인이 없어요. 그러면 율법이 어떤 걸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거예요? 율법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하는 법이 나한테 이제 되어진 거예요. 율법 앞에서 율법을 지켜 행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바뀐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이 율법의 저주에서부터 완전히 건져내시고 이 사망의 저주에서 완전히 건져내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감사하는 자가 되어져요. 그리고 죄를 졌어도 내가 죄를 지은 거를 깨달아 아는 만큼 내가 또 이렇게 죄인이구나 깨달아 아는 만큼 점점 더 감사가 넘쳐야 돼요. 이런 죄인인데 나를 그냥 무조건 용서하셨어. 이런 죄인인데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다니.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시러 작정하셨기 때문에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을 재정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재인식을 하기 바라요. 이스라엘이 율법을 가진 자야 라고 해서 율법을 지켜 행해야지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이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지 하는 자가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법이다. 내가 어떠한지 말씀 앞에 항상 거울이 되어져서 나를 보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것이고 이것을 주신 이유는 하지 말라 그런 건 하지 말고 하라는 건 하라. 율법과 똑같은 거예요. 십자가의 도의 말씀은 우리에게 뭘 줘요? 네 죄가 다 사함받았어. 이걸 말해주는 거예요. 십자가를 볼 때마다 네 죄가 여기 달렸어.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야. 이제부터는 믿음으로 사는 자야. 의로 사는 자야. 너는 내 아들이야. 이거를 말해주는 거예요. 두 가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러면 나는 죄에게 더 이상 종노릇 하지 말아야죠. 죄에게 속지 말아야죠. 마귀는 속이고 죄로 들어오려고 하고 있지만 그거를 바로바로 내칠 수 있어야 하는 게 이게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율법은 우리에게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예수 십자가 앞에서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걸로 볼 때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말이 율법 앞에서 이루어진 것뿐만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서도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걸 뭐라고 표현하죠? 칭의라고 표현하죠. 의롭다 인정을 받은 거예요. 의롭다 인정을 받은 거는 뭐예요? 내가 의인이라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깨달았다고 사람들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나 내가 의인인 척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나는 의인이 아니에요. 의롭다 그 피로 말미암아 인정을 받은 것이지. 의롭다 인정을 받은 사람은 감사함으로 의되시는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하듯이 이론으로 배워가지고 율법은 이거고 복음은 이거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라 율법이나 복음이나 같은 걸 말하고 있다라는 거.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라는 거 우리는 아셔야 돼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지만 그 죄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말해주는데 그걸 이스라엘이 몰랐다는 거예요. 그 율법을 지키도록 명령하신 그 하나님이 율법을 지킬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축복된 백성으로 살 수 있다라는 걸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그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게 속죄죄를 지키는 거고 속건제를 지키는 거거든요. 그러면 속건제를 왜 지키겠고 속죄죄를 왜 지키겠어요? 죄사함 받은 걸 알게 하기 위해서. 그날만 신이 나서 찬양하고 그리고는 그 율법을 또 매요. 속건제 가서 또 드리고 나서 또 매요. 우리가 회개를 하고 또 매요. 주님 앞에 가서 회개하고 그리고 또 매어요. 이게 율법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과 똑같은 일을 이 복음 안에 있던 사람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은 뭐예요? 네 죄가 다 사함받았어. 그러나 복음의 말씀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돼요? 내 믿음 없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아직도 율법에 매여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아직도 죄 가운데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서 이 죄를 다 회개함으로 내려놓는 거예요. 율법을 가진 자가 속건제를 드리러 가고 속죄제를 드리러 가는 거나 복음을 가진 자가 십자가 앞에서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거나 똑같다 이 말이에요. 다만 무엇이 다르냐? 율법을 가졌다고 하는 자들과 복음을 가졌다고 하는 자들의 차이는 뭐냐 하면 율법을 가진 자들은 그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 하려고 얻으려고 함으로써 잘못 깨닫고 잘못 알아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를 못했고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죄사함을 했다는 걸 알고 회개함으로 그 다음에 자유함을 얻는다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가졌으면서도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면 복음을 가진 자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율법이 되어버린 거예요. 복음이 율법이 되어버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기 때문에 어차피 이 세상 모든 인생들은 의인이 없기 때문에 다 죄 아래 가뒀고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어요. 누구만 건짐을 받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누구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건져주셨다 구원해 주셨다 요걸 믿는 사람만 건짐받는 거예요. 그 심판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는 건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고 나는 그래서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아 요걸 믿는 사람만 구원받는 거예요. 율법을 가졌다고 구원받고 복음을 들었다고 구원받고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것뿐이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3절에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는 세상에 있었다라고 말해요.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들이 다 죄인이었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자들에게 다 죄가 있고 모든 자들이 다 심판 가운데 있어서 다 죄인이에요. 근데 다만 그 죄를 인식을 하지 못했을 뿐이에요. 가인의 죄 그가 알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가서 그에게 그 죄를 말했을 때 그가 죄인 것을 알았어요. 네 마음에 죄를 다스리라는데 아벨을 죽였어요. 아벨을 죽이고 나니까 네가 그 죽인 죄로 말미암아서 아벨의 피가 땅에서부터 신원함으로 인해서 저주를 받아 유리 방어하는 자가 될 것이다. 죄가 무엇이고 그 죄로 말미암아 너가 받은 저주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깨달아 알게 해줄 때에 알았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 몰랐어요. 죄는 있었는데 죄를 알지 못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율법을 받기 전에 그들은 죄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라는 걸 주시고 하나님이 그 죄를 깨닫게 함으로써 하나님 앞으로 오게 한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 좋은 법이에요? 나쁜 법이에요? 좋은 법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한 거예요. 율법을 너희가 지키면 내 명령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 너희는 구원을 받아.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돼. 이걸 가르쳐준 법이거든요. 근데 율법을 가진 걸 자랑하더라는 거. 교회를 다니는 걸 자랑하는 거. 큰 교회, 좋은 교회 다니는 걸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사해준 거 이걸 자랑해야 돼요. 내가 죄사함 받은 걸 자랑해야 돼요.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자랑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되냐면 나는 죄에서 자유함을 받고 저주에서 심판에서 자유함을 받은 것을 자랑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교회를 자랑하고 목사님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나를 이 죄에서 건진받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자가 되셔야 하는 겁니다. 그럼 말은 자랑을 하는데 삶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면 무슨 그게 자랑이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뭘 말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죄의 속성을 가지고 어떻게 행했는가를 말하고 있어요. 율법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이 죄의 원죄인 죄의 속성 이것을 그대로 갖고 있으니까 11절에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고 말해요. 왜 깨닫는 자가 없을까? 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을까?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사람들이 지혜를 닫아버렸어요. 이 말씀이 에스겔서에 나와요.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지혜가 닫아져서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이 세상 사람 사이에는 죄의 담이 막혀져서 이전에 죄인이 아닌 아담일 때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가 되었지만 이제 아담 안에서 모든 인류가 다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가 막혀버리고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세상 지혜, 육의 지혜, 육체적으로 이 땅에서 배운 지혜만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래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래야 알 수가 없게 되어버린 거예요. 죄가 막혀서. 그러니까 우리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신 말씀이에요. 이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래 알 수 없기 때문에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라는. 그래서 이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건 하나님이 이 지혜를 막아버렸기 때문에 이게 뚫어져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회복되어지려면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이 율법을 가지고도 지혜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거예요. 오늘날 복음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은 뭐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열심히
교회에 충성 봉사하는 거예요. 똑같은 충성봉사가 있어요. 한 사람은 깨닫지 못하고 충성봉사하면 목사님한테 잘 보이고 하나님한테 잘 보이겠지 하고 하는 사람. 한 사람은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교회를 위해서 충성봉사하는 사람. 겉으로 볼 땐 똑같지만 하나님 볼 땐 누구만 받는 거예요? 은혜를 아는 이 사람 것만 받는다는 거예요. 제사는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드렸지만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만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깨달아 아는 것은 죄를 알 때 그 죄에서 사함받고 구원받은 그 기쁨을 알 때 그 하나님을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는 법부터 주신 거예요. 죄를 깨닫고 죄에 넘어지고 죄에 움츠러들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죄의 의식이 충만해지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달아야 죄에서 사함받은 은혜를 알게 되기 때문에 그래야 바로 그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죄에서 건지신 그분이라는 걸 알고 그분을 믿게 되어지니까 그래서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가졌는데 죄를 깨닫지도 못해.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율법을 왜 주었는지도 깨닫지도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들이 뭘 했어요? 우상을 섬겼어요. 이 말씀이 신약에는 없나요? 신약의 로마서 1장 21절을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고 오히려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오히려 허망해지고 미련해져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교회를 가되 교회 안에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로마서 3장 11절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자기 욕심에 이끌리다 보니까 12절에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율법 앞에 서고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 다 무익하고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있는 자가 아니에요. 내가 선을 행할 수 없는 자라는 걸 깨닫을 때 주님을 힘입죠. 나는 선을 행할 수가 없는 자구나 깨달을 때 그때 누굴 구해요? 예수님을 구하게 됐고요. 성령님을 구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뭘 구해요? 주여 내가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내가 예배도 참석 잘했고요. 공예배도 참석 잘했고 십일조도 잘 드렸고요. 주님 안에서 이렇게 구제됐고요. 하는 바리새인의 기도 같은 이런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나는 무익한 자입니다. 나는 무지한 자입니다. 나는 의가 없는 자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나는 성령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전심으로 성령님을 구하고 전심으로 주의 은혜를 구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애통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간절히 찾고 간절히 구하는 자를 주님께서 뭐라 해요? 만나 주시겠다고 했어요. 사모하는 자를 만족하게 해주시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면 성령님이 도우심이 아니면 나는 할 수가 없다고 찾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주님께서 만나 주시니까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네 죄를 씻었어. 너는 나하고 사랑하자. 내가 널 사랑해. 나랑 사랑하자. 그러면 네 예수님 사랑해요. 사랑의 교제를 하자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그 사랑 안에서 사랑의 교제를 하는 자가 되어지는데 행함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깨닫지도 못하니까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오히려 자기 열심으로 뭔가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어떻게 돼요? 치우쳐. 빗나갔어요. 이게 뭐예요? 하말티야. 빗나가 화살. 죄라는 거예요. 빗나가서 치우쳐가지고 선을 행하지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은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영으로 그분의 이끌림을 받아서 행하는 것을 원하는데 내가 내 노력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선에서 치우쳐서 불의로 하면서 이게 선이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종들이 더 위험해요. 이게 사역이다라고 하면서 열심히 사역하다가 자기 영혼은 피폐될 대로 피폐되어지고 공고할 대로 공고해진 분들 많습니다. 특히 선교사님들 너무 힘들어요. 선교지는 그 하는 일이 힘든 데다가 선교지는 영적 공격이 훨씬 더 심하거든요. 왜냐하면 전령 숭배를 그들이 하기 때문에 그 악한 영들의 역사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무당들이 세고. 근데 그런 속에서 영적으로 무장되어져서 이걸 대적하고 하지 못하고 뭔가 교회를 열심히 세우려고 하고 뭔가 그들을 돕는데 열심히 내고 막 하다 보면 영적 공격이 내가 알지도 못하는 가운데 다 받아요. 그리고 영혼을 건져내려고 하는데 마귀가 가만히 있겠어요. 저 영혼을 건져내려고 하면 그 안에 있는 영들이 먼저 이 사람을 공격해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은 영혼을 건져내려고 한 만큼 그곳에 있는 영들에게 공격을 받습니다. 근데 그들 안에 무슨 영이 있었는지 몰라. 그냥 당해. 그들 영을 이길 만한 힘이 없으면 그냥 당하는 거예요. 알아야 무슨 영이 저 안에서 역사하는 거나 그걸 알고 그걸 결박을 해서 내치고 그리고 그 영을 건져내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그 악한 영이 거기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공격할 때 나는 공격당하고 나는 마음이 상하고 주여 나는 주님 일을 한다고 했는데 왜 내가 이렇게 힘든 겁니까? 왜 이렇게 힘들어요? 아주 쉽겠어요. 기도도 잘 안 되고요. 혼적인 공격만 받나요? 육적으로도 공격을 받으니까 육도 힘들어져. 그러니까 영혼 몸이 피폐될 대로 피폐되어져서 안식년이 필요해요. 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잠깐씩 쉬는 시간이 필요하시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안식이 우리들 모두에게 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들 안에 안식이 늘 있으려면 성령님이 내 안에서 그 안식을 주시지 않으면 절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치고 들어오죠? 매일 치고 들어오죠? 매 순간 치고 들어오죠? 그럼 안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거든요. 십자가의 복음 앞에서 깨달아는 게 뭐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다 사했어.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야. 나에게 시기 질투가 들어와. 나는 더 이상 시기 질투하지 않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선포하고 이기게 되어지면 걔네들이 떠나가면 이럴 때는 시기 질투가 와야 당연한 건데 올라고 하다가 떠나가 버리고 괜찮아졌어. 이런 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전에 같으면 이런 일이 있을 때 분을 냈는데 바로 쫓아내고 나니까 분이 안 나네. 이게 뭐예요? 기도 속에서 성령님을 늘 찾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하도록 교제하는 기도의 삶을 사는 사람. 바로 말씀을 받고 말씀 앞에서 또 기도하고 나는 의인이 아니구나. 난 죄인이구나. 나는 예수님의 도움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이구나. 내가 의인이 되려면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되는구나. 나는 예수님의 도움이 없으면 절대 안 되는구나. 그래서 성령님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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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으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지고 예수님을 주로 모시는 자가 되어지니까 예수님 안에 있으니 악한 게 침범하지 못하고 악한 걸 능히 이길 힘이 생기고 율법이 있어도 사람들은 자기 육체 욕심을 버리지 못하니까 죄가 그 안에 잉태되더라.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이죠.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미혹을 받아서 시험을 받는 것이거든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욕심이 내 안에 있으면 죄가 나오는 거예요. 욕심은 잘라버려야 되는 게 십자가인 거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몫에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않는다고 한 것처럼 내 몫에 십자가는 육체의 사람인 거예요. 육체의 사람을 말씀 앞에서 철저하게 못 박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육체의 소욕을 못 박아버리고 탐욕을 욕심을 못 박아버리니까 시험을 안 받게 되더라. 돈이 옆에 있어도 욕심을 안 내면 이 돈이 나를 종살이하게 하지 않아요. 돈을 벌되 왜 돈을 버느냐? 돈에 종살이하게 해서 버는 게 아니라 돈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돈을 벌게 하는 거예요. 그 돈이 이 땅의 재물이 나의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번다면 나는 그 돈의 노예가 되어집니다. 먹고 입는 거 안 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먹은 것도 육체 강건해야 되기 때문에 잘 먹어야 되고 물질이 쓰임받아야 될 것에 하나님 앞에 들여져서 선교에도 쓰이고 가난한 자고 힘든 자를 돕는 데도 쓰이고 등등 모든 일에 이 물질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쓰여져야 되는 거죠. 이 율법이든 복음이든 나한테 주신 이유는 치우쳤나 안 치우쳤나 내가 지금 바로 가고 있나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3절에서 14절을 보니까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 악독이 가득하다. 야고보서 3장 말씀처럼 이 혀는 길들일 사람이 없어요. 쉬지 않은 악이고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게 우리 현대에 율법을 가졌어도 즉 말씀을 가졌어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 돼서 독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즉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어서 입으로 퍼부어서 다른 사람을 죽이고 아프게 하고 피 흘리게 하고 저주와 악독이 그 입에 가득한 거. 예수 믿는 사람도 이 짓을 해요. 목사도 이 짓을 합니다. 그럼 뭐예요? 그 안에 마귀가 딸을 들고 앉아있다는 거죠. 그럼 말씀 앞에서 회개가 안 된 거예요.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마음 안에 영은 예수님을 영접해서 교회를 다닐지 모르지만 본죄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마음의 죄가 혼적인 부분에 생각에 마음에 더러운 영이 그대로 자리 잡고 있어서 그 본죄가 결국은 자범죄로 나오게 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요구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가늠한 여인들을 잡아온 사람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했을 때 그들은 가늠한 자들은 아니었어요. 또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한 자들이었어요. 근데 아무도 돌로 못 치고 다 돌을 놓고 갔어요. 왜? 그 마음 안에 있는 자기들의 죄를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셔서 뭘 지적하셨어요? 마음의 죄, 본죄를 지적하셨기 때문에. 행위의 죄를 회개하는 거를 일반적으로 생각해서 이 행위의 죄만 회개를 해요. 근데 이 행위의 죄는 결과의 열매일 뿐이지 뿌리는 이 마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을 씻어내는 회개를 해야 돼요.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 다른 무엇인가가 주인 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범죄를 짓는 거예요. 주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냐? 마음을 본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기억도 하지 아니하시고 다 도말해버리시고 사해주신 이 십자가 복음을 안 우리들 이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가진 자처럼 말씀을 가지고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입술에서 독을 바라고 있고 사람들을 죽이고 멸망케 하고 파멸로 이끌고 있고 이와 같은 일을 율법 가진 사람이나 복음을 가졌다는 사람이나 똑같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건 그들이 이 마음 안에 있는 죄를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온전히 예수님을 주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과 악을 심판하시는 심판주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깨달았으면 그지도 안 하죠.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찾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시작은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왜 육체로 마치느냐?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처음에는 찾았고 처음에는 깨달아 알아서 어느 만큼 잘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찾지를 않은 거예요. 사역이 바쁘다 보니까 사는 삶이 바쁘다 보니까 하면서 주님과의 교제가 끊어져 버리니까 마음에 다시 독이 살아 일어나고 다시 악이 살아 일어나고 그래서 결국은 자범죄를 짓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범죄를 보게 하시는 거 육체의 열매의 죄를 보게 하시는 것 그것도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관계의 회복을 이루어가는 이 삶을 내가 안 했구나. 기도 생활을 안 했구나. 말씀 앞에서 또 날마다 회개하는 생활을 안 했구나. 이걸 가르쳐주는 거거든요. 결국은 내가 공격당했네. 공격당해서 나는 마귀에게 먹혔네. 이걸 가르쳐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죠. 그리고 마귀를 대적해서 싸워야 돼. 오늘 15절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복음 전한다고 선교 다니고 가서 죄 짓기만 하는 사람들 선교사님들이 그런 분들이 종종 소식이 들려요. 하나님 살리라고 보냈는데 가서 오히려 영혼들을 넘어뜨리게 하고 영혼들을 내 종으로 만들게 하고 선교지 가가지고 아방궁처럼 해놓으신 분들도 있어요. 그분들이 한국에 있었으면 그만큼 누리면서 살 수 있을까? 그렇지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선교지에서 좋은 집에서 하인 부리면서 잘 살고 있으면서 권위를 행사하고 있고 그래요. 그래서 오히려 영혼을 아프게 하고 피 흘리게 하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세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구원의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처음부터 사랑하신 하나님. 처음부터 우리를 구원하고자 작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들은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서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이와 같은 사람들은 그 심령에 평강이 없어요. 항상 뭔가에 쫓겨요. 뭔가에 쫓기고 있고 평안함이 없고 안정됨이 없고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자 중에 뭔가를 해야 된다는 그 doing에 매인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being이에요. 존재가 돼야 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존재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가진 자가 돼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을 나누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을 가진 존재가 돼야 되고 사랑의 마음을 가진 존재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으로 이끌림을 받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하는 거지 사역하겠다고 하다가 다 지쳐가지고 그렇게 되면 너도 죽어요. 하나님은 나를 살리기 원하는데 나도 죽어요. 그럴 것 같으면 아예 다 접고 나 사는 것부터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보면 18절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 가인 아벨을 죽이고 나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요. 죄를 짓고서도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요.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데 내가 교회를 100개 세웠고 고생하면서 내 인생을 버리면서까지 여기 와 있는데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근데 주님 나는 너를 모르노라 할 거죠. 가인에게 하나님이 그 아벨의 피소리를 얘기하면서 그걸 깨닫게 하니까 그때서야 가인이 창세기 4장 13절에 뭐라 그래요? 내 죄벌이 너무나 지기가 무겁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죄를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14절에 하나님의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면 즉 하나님의 면전에서 나를 쫓아내시면 이제 나를 만나는 자 나를 죽이겠나이다. 그가 사망의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되니까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사망에 대한 두려움. 죄로 말미암아 오는 저주에 대한 두려움. 그때 하나님은 15절에 그렇지 아니하다 하면서 가인에게 표를 주십니다. 이 표가 무엇이에요? 가인에게 표를 준 건 구원의 증표죠.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준 건 구원의 증표예요. 율법은 저주하기 위해서 준 법이 아니라 구원의 증표로 준 거예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내 백성이 되는 것이야 라고 딱 준 게 율법이거든요. 그 구원의 증표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율법이 말하는 바는 오늘 본문 19절에 뭐라 그래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라고 말해요. 그 이유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기 위해서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생명이라고 찬양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 말이에요. 심판 아래서 두려워 떨라고 한다는 말이 아니라 이 율법 아래에 다 있게끔 구원의 증표를 준 거라는 거예요. 율법을 설 때마다 뭘 생각하면 돼요? 구원의 증표. 누구? 예수 그리스도.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말씀대로 십자가에 오셔서 말씀하신 대로 오신 것을 증표를 우리가 실제로 이제는 증표만이 아니라 보고 갖는 정도가 아니라 함께 하게끔 아예 들어와 버리셨어요. 우리 안에 아주 들어와 버리셨어요. 여러분 이게 거룩한 성전입니다. 여기다 더러운 거 두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나를 거룩한 성전으로 삼으셨어요. 성령님이 오셔서 말씀 앞에서 율법이 어쩌니 복음이 어쩌니 이게 아니라 이건 다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증표로 사랑을 주시는 증표로 주셨는데 그 증표를 내가 이제 가진 자가 되어져서 아예 들어와 버리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적법하게만 쓰면 율법은 선한 법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했잖아요. 디모데 전서 1장 9절에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해서 세운 것이 아니라는 말을 합니다.
죄인에게, 불법한 자에게 죄를 깨닫게 하고, 또 내 안에서 그 죄가 있는 것을 깨달아서 이 거룩한 성전이 이렇게 죄가 있구나라는 걸 깨닫고 빨리 회개하도록 주신 거라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자는 갈라디아 3장 10절의 말씀처럼 율법 중에 하나도 어기면 안 되는, 항상 저주 아래 놓인 자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서 2장 12절 말씀에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나 율법이 없고 범죄한 자나 다 심판을 받는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율법을 받았느냐 안 받았냐가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죄인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죄에 가두고 심판을 다 가뒀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을 가졌어도 죄인이고 안 가졌어도 죄인인 거예요. 중요한 건 내가 죄인이냐 아니냐가 중요한데, 이 죄를 예수님이 다 도말해 버리셨고 이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라고 했어요. 뭘 택하시겠어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나는 심판에서 건짐을 받고, 나는 죄에서 건짐을 받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에 이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혜가 회복되어지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은 자가 되어지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율법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말씀을 많이 알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으면. 로마서 3장 20절 말씀이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갈라디아 3장 22절 같이 봉독해 보겠어요. 갈라디아 3장 22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아멘.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심판 아래 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무슨 약속? 영원한 기업을 얻는 약속, 영생의 약속,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를 얻는 약속. 율법을 가진 자가 이스라엘이에요? 아니면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이스라엘이에요? 율법을 지켜 행해야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런데 이 율법을 누가 행했어요? 예수님이 행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다 이루셨다고 로마서 8장 3절에서 4절에 말해요. 왜냐하면 육신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그것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육신이 연약해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죄를 누구도 갚을 사람이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고 의인이신 분이 오셔서, 죄 없는 분이 오셔서 죄인처럼 우리 죄를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린 탕감받은 자예요. 죄에 대해서 죄값을 지불할 필요가 없어요. 탕감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죄의식 가질 필요 없어요. 다만 죄를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죄에서 벗어나서 그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사는 자, 연합된 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끊임없이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성막에 제사 지내러 그 사람들은 못 들어갔어요. 바깥에만 있었어요. 우린 수지 맞아서 안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안으로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서 번제단 통과해야 돼요. 물두멍 통과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문 통과해야 돼요. 어디까지 들어가야 돼요? 성소문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 가야 예수님 만나요. 그 안에 들어가야 하나님 만나요. 그 안에 들어가야 성령님이 계세요. 그러니까 육의 사람을 번제단에서 벗어버리고 물두멍에서 회개함으로 씻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담대히 들어갈 때 성소와 지성소는 찢어졌고 그것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무교병의 말씀, 생명의 말씀도 먹고 기도를 할 때도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기도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받고 그래서 그 말씀을 받고 할렐루야 신나게 또 세상으로 나오되 그냥 나오지 않아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 예수님과 함께 나온다 그랬어요. 들어가며 꼴을 얻고 나오며 꼴을 먹고 주님과 함께 들어가고 주님과 함께 나오고 이게 뭐예요? 십자가 안에서만 들어갈 수 있는 거지 십자가 밖에서는 들어갈 수가 없고 나와서도 십자가 안에서만 나와야 꼴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이 길을 가셔야만 합니다. 인생을 사는 동안에 십자가만 지고 가셔야 하는 거예요. 육의 사람으로 살면 안 되고요. 영의 사람으로 사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구하셔야 하고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반드시 구해야 되고요. 육의 생각이 올 때마다 쳐서 버리고 또 주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 떠나서 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율법을 마쳤어요. 이제 우리는 복음의 의로 사는 자가 되어지는데 이것이 사랑이라는 것. 로마서 13장 10절에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라고 말해요.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이고 완성이다 이렇게 외치면서 사랑은 하나도 없으면 아닌 거예요. 내 안에 그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그 사랑이 있어서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신 것은 그 율법을 다 이루신 것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는 그 한 말씀에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그분의 이웃인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시고 그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신 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이웃을 위해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사랑이 내 안에서 완성되어지더라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사랑이 온전케 되어진다는 요한일서 4장 12절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둔 이유를 이제 아시겠죠? 하나님의 심판날에 우리를 두신 이유를 이제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부터 하나님의 심판날에 내가 있는 거 감사할 일이에요? 아니에요? 감사할 일이에요. 왜? 그 아래에 있어야 그 구원의 은혜를 아는 자요. 그 믿음 밖에는 길이 없음을 아는 자가 되어지고 믿음만 가지고 가기 위해서 십자가만 붙잡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성령님만 의지하고 그래야지 오늘 이 본문에 한 이러한 악한 짓 우리 하면 안 되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니까 내가 의인인 것처럼 하나님을 자랑하지도 않게 돼요.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 한 말씀이잖아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자가 없게 하라고. 그래서 천한 자, 약한 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비천한 자를 부르신 거예요. 나는 지혜도 없어요. 나는 능력도 없어요. 나는 부족해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필요해요. 난 예수님이 없으면 안 돼요. 난 예수님이 꼭 필요해요. 이렇게 간절히 그분을 찾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하나님인 거예요.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 그랬어요. 병든 자의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주여 나는 병든 자입니다. 주여 나를 도우소서. 의인은 없는 거예요. 깨닫는 자도 없으니 깨닫게 해주시도록 지혜와 계시형 주시옵소서. 이거 맨날 기도해야 돼요. 저는 매일 기도해요. 성령이 오시옵소서 매일 매순간 기도하죠. 지혜와 계시형 달라고 매순간 기도하죠. 주님 나를 주장하시옵소서 내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 주셔서 매순간 기도해요. 왜냐하면 이 사랑의 마음 없으면 사랑이 온전히 완성이 될 수가 없거든요.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않고는 절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하나님 뜻을 알아요. 하나님 마음을 알아요. 모르니까 한쪽으로 치우칠 건 분명하거든요. 저는 그래요. 주님 오늘만이 아니라 만나는 그날까지 절대나 떠나시면 안 돼요. 주님만 찾는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은혜 받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기도는 맨날 똑같아. 그거면 다예요. 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가르쳐주시고 가르쳐준 대로 행하면 그냥 되잖아요. 아멘. 내가 뭘 하려고 해봐야 무익히 치우쳐서 악을 행할 것뿐이니까 거창하게 멋있게 기도하려고 할 것도 없고요. 그냥 나를 내어드리는 거. 가문서 23장 26절 주님이 우리한테 네 마음을 나에게 주지 않으련 그 마음을 왜 달라고 그러시죠? 내 사랑 너한테 붓고 너하고 나하고 사랑하자. 아멘. 그거예요. 아가서 말씀이 뭐예요? 내 사랑하는 자야 함께 가자. 어디로?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내 사랑한 딸아 내 사랑하는 자야 함께 가자. 나의 동산으로 가자. 동산으로 가재요. 주님의 동산 시온산 내 동산으로 가자. 우리 그렇게 예수님과 사랑 많이 하십시다. 사랑 많이 하십시다. 기도는 악을 쓰고 뭔가를 해보려는 게 기도가 아니고 사랑 나누는 게 기도예요. 열심히 예수님 사랑한다 고백하고 예수님 사랑 느끼고 사랑 교제하는 거 그게 기도예요. 호흡이 부담스럽지 않잖아요. 기도가 호흡과 같은 거고 부르짖고 막 외치라고 한 거는 뭐냐 하면 여기 다 막혀있기 때문에 부르짖으라 한 거예요. 이거 뚫어지라고. 이거 이제 다 뚫어지면 그 다음에 부르짖을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 하면 이렇게 돼요. 그 정도로 우리 가자 이거죠. 부르짖어서 이게 뚫어지고 그 다음에 예수님과 나 사이가 그냥 사다리가 딱 놓여서 마음속에서 예수님 하면 예수님이 왜 그래? 그리고 바로 얘기하고 예수님 이러고 이래요. 그러면 그러니 늘 대화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표현되어진 것을 죄 아래 가두고 심판 아래 가두고 율법 아래 가둔 자처럼 되었지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더라. 우리 말씀 받은 대로 생각하시면서 예수님 앞에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